자, 지금 지금 현재 돌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. 명함을 해야 되는데 명함을 안 넣었어요. 사실 입구에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입구에서 명함으로 이벤트에 응모. 네. 입이 다 짜고 하는 거예요. 당연히 명함이 없을 희생양을 대신해 우리 비밀요원 PD가 대신 명함을 내주기로 했는데. 제가 사는 거니까. 저 아까 그 예약을 했거든요. 최민근. 네. 예상치 못한 곳에서 틀어져 버린 몰래 카메라. 이거 이름 빨리 받아요. 좀 넣어요 이름을. 자, 지금 돌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. 자, 빨리 가서 받아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. 아, 이거 왜 그랬을까요? 아, 이런 큰 실수를 하네요. 아,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잠깐만 제가 잠시만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. 종이를 가지고 가서 이름을 적으란 말이야. 아니, 조금만 대부분으로 직접 적어. 그러면 가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본인의 종이부터 좀 적어달라고. 네, 그렇게. 죄송하다고. 종이가 어딨냐고. 그럼 빨리 이름을 받아 적어요. 자, 여러분 죄송합니다. 이런 긴박한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좀 빨리 가서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. 자, 이게 바로 행사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. 아, 불! 아, 불! 이 뭐야, 그 불을 끄는 게? 뭐 심상치가 않아. 불 끄지 마세요. 자, 잠깐만요. 간단하게 잔 와인이라도 한 잔씩 정도는 가볍게 좀 뜰 수 있어. 아까부터 계속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. 독특한 면이 있어서 오늘 저희 가게가요 10주년 행사가 있는데 혹시 올라오면서 그 도관 그 상자 안에 혹시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혹시 지금 이거 화장실 잠깐 갔는데 오면 같이 해야 돼요. 아, 화장실 잠깐 갔다 와가지고요. 혹시 명함 네 그 좀 오면 같이 할게요. 예. 이름요? 네. 아, 잠깐만요. 아, 야, 불을 왜 자꾸 꺼? 아, 정말. 아휴, 나 정말 협심증 도진다. 나 이 스탠드 받은 사람이야. 가슴.